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혜성 권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흥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8장을
지금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창세기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 벗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38장의 이야기는 사실 보기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다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장 끝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다의 몰락의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팔아넘긴 후에 집을 나와서 하나님의 적인 그리고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악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가나안 여자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서 엘, 오난, 셀라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둥지를 짓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를 보게 되면 이런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자녀도 낳고 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나안 민족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행동에서도 가나안 사람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몰락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만의 몰락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해서 죽게 됩니다. 엘은 사실 성경에 왜 악하고 왜 죽게 되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 중동에서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가족 안에 제 문제를 간직하고 보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오난을 보내서 엘의 아내 다말과 동침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유다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 것을 알고 오난은 일부러 아이를 못 가지게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재물에 눈먼 오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랄라에게는 준 것을 꺼려합니다. 유다는 아들의 죽음에 탓을 결코 자기 아들에게서부터 찾지 않고 자기의 죄악과 아들의 죄악에는 눈이 멀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한 건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아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가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다는 창녀라 여겨 그녀랑 동침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녀가 며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지불해야 하는 유다는 담보로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여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39장에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랑 동침하려고 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바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늘 38장 말씀에 나오듯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청렬하고 생각했던 여자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문화나 사회를 봤을 때 사실 되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국 유다의 악함과 죄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문화와 사회에 크게 물들였던 유다는 큰 죄책감도 못 느낀 채 하느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유다에게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결말은 3개월이 지난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쯤의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한 건데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행음했다고 생각해서 불러낸 며느리는 자기가 석 달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를 했던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인인 것을 알고 유다는 2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저 같았으면, 아니 사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바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주지 않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가나안 사회 속에 물들어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 직역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까운 번역은 그녀는 옳고 나는 아니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은 그의 몰락의 끝이고 또 회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유다 같은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안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보다 우리의 재물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의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보다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사회의 모습이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몰락의 시작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때 우리는 이 사회 모습이랑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몰락의 끝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 것 같은 유다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그리고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회개로 돌이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